농사는커녕 손에 흙 한번 묻혀보지 않았던 도시의 세 남자가 농사꾼이 되겠다며 찾아온 곳이 있으니 여기 산을 하나 넘어야 돼요. 하필 굽이굽이 아홉 골짜기를 건너야 닿을 수 있는 오지 중의 오지입니다. 바쁜 농사철이련만 물가에 오면 도통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세 남자. 말랑말랑 말랑말랑 이렇게 딱 끼게 놓으면 이거 고기들이 와서 탕 낚아챈다고요. 그런데도 보부당당한 이 신참 농부 삼총사에게 오늘은 어떤 일이 기다릴까요? 경상북도 봉화군은 예로부터 산이 높고 오지가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. 그 중에서도 법전면 눌산리는 가장 오지로 꼽히는 곳이죠. 이곳에 10년 전 삼총사가 불쑥 찾아와 털을 잡았습니다. 토끼하고 닭. 그 토끼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 뚝 밑으로 파갖고 완전 호텔방 짓는 거예요. 이거 진짜 잘 져놓은 거예요. 이게 야 이 친구 이거 2월 달서부터 꾸적꾸적 구데기 파가지고 지금 짓는 거예요. 이게. 그다음에 거기는 다음이야. 여기를 먼저 시골 생활이라고는 당최 경험이 없는지라 닭장 하나 짓는데도 하세월이어서 매번 삼총사가 힘을 합해야만 일이 되는 상황. 예. 안 보여? 아이고 나이가 먹으니까는 눈썹이 허옇게 하면서 보이지도 않는데 턱 올리지 마 이게. 그렇다 보니 세 사람 한시도 따로 노는 법이 없습니다. 이게 지금 완전히 여기를 다 파가지고 야들 시원할 거야 아마 이게 산 이게 산을 지금 다 파가지고 하는 거라고 이게. 자고로 사람이나 동물이나 한데 모여 살아야 행복하다는 것이 이들의 지론. 그런 지론으로 세 사람은 집도 한 곳에 나란히 짓게 됐죠. 셋이서 이렇게 같이 저기 내려와서 같이 집을 지어가지고 친구 셋이서 그래가지고 이제 셋이 이제 우리가 50대 들어오자 50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맞아 집 짓고 그런데 이제 60대 이제 완전히 이제 저걸 하자 그런 거요. 이제 부인들도 오자. 18살 적 세 사람은 공장에서 친구로 만났습니다. 그리고는 우정을 변치 말자며 함께 살기로 했고 40년 뒤 실행에 옮겼죠. 물론 가족의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는 아내. 좋죠 뭐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제 저녁 먹고 가서 또 세 분이서 놀다가 뭐 하루 일과 얘기들 하고 와서 또 자고 아침에 커피 마시러 당연히 그 가운데 집으로 가서 모여요. 자동이에요 자동. 뭐예요? 뭐해? 이젠 낯질에도 제법 이력이 붙었다는 남복 씨. 이거를 들깨모를 벗는데 이게 안 하면 이제 새가 다 먹어요. 됐어요? 그렇지? 뿌려보세요. 그런데 뜻대로 안 되는 게 농사라는 걸 요즘 절감합니다. 워낙 산중인지라 아무리 위장해도 새 떼며 고라니 멧돼지까지 온갖 회방꾼들로 말이 아니죠. 약혼 천포기 심고 고구마 천포기 심고 마도 심었었거든요. 마도 저 새고랑 하나도 못 먹었다니까. 진짜 고구마 진짜 요런 거 야 우리 몇 개 먹었냐? 한 서너 개 먹었냐? 아니, 진짜 못 먹었어요. 아예. 그러니까 실가락 같은 거 몇 개 먹었어. 약혼도 심어놓은 고라니 가서 다 먹었지. 아유. 그러니까 이게 망을 치는 거야 진짜.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어서 특단의 대책까지 세워보는데 반에서 끝내주려고 원래 미싱사 아니야? 그러네 진짜.
우리가 젊었을 때 저 뭐야 저 미싱하고 그랬어요. 이 친구랑 미싱사야. 이처럼 위장이며 울타리까지 애써 하는 까닭은 때가 되면 어김없이 고개 내미는 이 예쁜 녀석들 때문입니다. 이게 애 키우는 것보다 더 재밌어. 이 크는 재미. 이게 저 집에 있다가 한 며칠 있다 딱 오잖아요. 그 이만큼씩 커 있는 거야. 그러면 기분이 좋다고. 이게 크는 애 키우듯이 진짜 크는 재미예요. 상길 씨 말대로 비와 함께 쑥쑥 작물 크는 소리 들릴 것 같은 다음날 아침. 농부 삼총사가 닷새 만에 열린다는 춘향장을 찾았습니다. 몇십 년 전, 그러니까 그 유명한 소나무인 춘향목이 거래될 때만 해도 이곳은 봉화 일대에서 가장 번성했던 오일장이기도 했죠. 아, 이게 나서 좋다고? 네. 아, 이게 무거워. 좀 약간 무거운데. 이게 이건 배낭 따라서 배는 거. 근데 여기가 나가던데, 낫이. 에이, 그거는 앞에서. 이거 너 때려서 그래. 어? 때려서. 낫을 가는 재주가 없어서 그래. 이게 잘 갈아야 되는데. 가는 지금은 처음에 이게 갈려갖고 잘 드는데 쓰다 보면 잘못 가니까 잘 안 들어요. 단순한 연장 하나 다루는 일까지 이렇다 보니 수십 가지 모종 선택하는 일은 초보 농사꾼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일. 아 이거 안 심을 때도 이 두 친구가 심어갖고 손해 나는 것 같아서. 아니 이 두 친구가 심어. 급기야 영옥 씨 친구 따라 생각지도 않았던 땅콩 모종을 사고 맙니다. 땅을 이렇게 비닐이 해서 줘야 돼. 그래 이게 많이 내려가요. 많이 달립니다. 가지 수가. 곧 노란 꽃이 피면 거기서 뿌리 내리잖아. 그죠? 내가 그거 찌개다 뱀에 물렸잖아. 여기 뱀에 물렸다. 뱀에 물려요. 아, 맨손으로 아침에 이게 찌개다가. 뱀에 그러면 사람 안 물리는데 마누라 말을 잘 안 들었는가 봐. 소문 나서 내곤 농사 시장이 지금.